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초로 0.98명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 여성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의 수가 한 명이 채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통계는 작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올해 혼인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합계 출산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0.98명인데 비해서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대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집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로 청년층이 집중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혼인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초고속 고령화에 이어서 초저출산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게 되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은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인구 국감을 위한 해결책 바로 지역 균형 발전에 있습니다.